자, 안녕하세요. 엠카 컴백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 안녕. 새로운 뉴 의상을 입었어요. 뉴 의상. 예뻐요. 오랜만에 들어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온 이후로 새로운 곡으로 엠카에 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엠카 첫 방송이에요. 저희 했을 때 엠카 불을 켰네요. 엠카 처음이랍니다. 이제 우리 팬들 들어올 건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엠카는 정말 더 오랜만인 거. 그러니까 오랜만. 정말 이 친구도 오랜만이죠. 이사시불이 저도 오랜만이죠. 그쵸. 팔 빈 친구 혜니. 잘까? 우리 이름표 쳤어요. 리허설을 준비하고 저는 있어요. 저는 소연입니다. 저는 지혜입니다. 와 신났네요. 소연찡. 저는 소연입니다. 아니 오랜만이니까 신났어. 그 데뷔했을 때 처음으로 추석 맞이 인사를 한 영상이 제가 오랜만에 그걸 봤는데 다 같이 둘 셋 안 해버렸어. 표정까지 다 해버렸어. 놀래야 돼요 좀. 안 해봤어? 안 불러. 그, 나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반짝반짝. 나도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다 같이 안 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막 이런. 맞아, 맞아. 라붐입니다.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와 진짜 언니 뭔 소리야. 진짜야. 진짜 많이 길었다. 아니 여기 머리카락 원래 여기 왔어. 이제 원래 여기 왔어. 내가 단발로 갈게. 진짜 많이 길었다. 바꿉시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왜? 아 그렇죠 그렇죠. 소리 이렇게 딱 했는데 뭔 소리더라. 지금 개인 방송 시간이요. 왜냐면 저 찍으면 안 되거든요. 빨개지면 아유 안 돼요. 안 돼. 아유 화면 조정 중입니다. 빠바바바바. 아이고 빠바바. 아이고. 저 여기 손바닥 자국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야한데요? 너무 살식인데? 약간 구운 같아요. 그냥 구운. 리듬, 소울, 감정. 역시 최고의 선배님. 아 이거 모르니까 반응 안 해줘. 알아. 아는데 재미없어. 알죠? 죄송해요. 저희 팀의 가장 노잼 멤버 원투여가지고 원래는 좀 입을 다물어야 돼가지고. 사랑 색깔이 약간. 노잼 멤버 원투 노잼 멤버 원투 쓰리. 내가 왜 노잼이야? 너도 노잼이야. 얘 아니야. 얘는 노잼 아니야. 난 노잼 아니야. 원투. 이렇게 원투가 노잼인지. 솔직히 인정. 노잼 멤버. 밑도 멤버. 언니가 하는 건 솔로하고 언니가 하는 건 오글거려. 맞아. 야 맞아. 둘이 노잼. 밑도 멤버. 난 인정 못해. 나는 내 코드가 있어. 그래서 노잼인 거야. 큰일 났다. 인정해. 인정해. 욕심내고 있어. 아니야. 이게 뭐야. 인정 못해. 망구석. 망구석 가문이. 감사합니다. 네. 노잼 멤버 멋진 거. 안녕하세요. 닭강정을 먹는 거. 안 돼요. 사장님 저렇게 셀카 찍는다고? 갑자기 귀걸이 형차 사진이에요, 여러분. 에요. 개인 방송. 에요. 자, 이제 안녕 끝내. 카드. 네. 생방송 들어가기 10분 전이면 나타나는 유동입니다. 라라야 안녕. 잘 지냈니? 일주일 동안 뭐라고? 아주 잘 지냈다고 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오늘 머리를 요렇게 라면처럼 요렇게 라면 먹고 싶죠? 라면처럼 요렇게 했어요. 네, 오늘도 라라의 힘을 받아서 생방송 무대를 잘하고 생방송 무대를 잘하고 오겠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않을까요? 바지 색깔. 라라야, 너는 어제 뭐 했니? 나는 어제 회사 책상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어. 정말? 정말 심심했겠다. 나는 하루 종일 자도 심심하지가 않아. 진짜? 왜? 나는 회사가 너무 재밌어. 진짜? 너 정말 특이하다. 나는
앨범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라, 너도 행복하니? 나는 항상 행복해. 정말? 역시 넌 행복 바이러스구나. 나는 너무 행복한 바이러스야. 왜냐하면 항상 나동자 함께하니까. 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안녕, 리허설 갔다 올게요. 좋아요. 이건 뭐야? 이거는 하이. 에? 이거 왜 축소가 안 되지? 못 다루는 것 같은데. 아니, 재밌다고 막. 사자야. 라이언. Tell me why 내 마음이 많이 따는 거기서 영감을 네? 받았지.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뭐? 내가 그린 거야. 그린 거라고? 응. 진짜로? 응. 뭐야? 이 정도. 진짜? 어. 진짜로 그린 거야? 내가 그래서 색칠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 진짜요? 거짓말 치지 마. 아, 진짜라니까. 네, 야, 이거. 어허, 이 사람 보기. 압니다. 안 믿는다고? 압니다. 진짠데. 이상하네. 이거, 내가 이거 그리는 거 봤었죠, 아까. 그래서. 그렇지. 거짓말 같아. 들켰어. 알겠어. 자, 그럼 취미 활동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바바이. 감사합니다. 쉬웠어. 안녕. 잘해 오늘도. 너도.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간발해.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아주 와서 제주. 아주 별전 날이에요. 진이 언니가 리듬 체조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공수해 왔습니다. 언니 몰래 쓰려고요. 응원의 편지. 언니한테 들키면 끝장나요. 언니가 지가 백단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뭔가를 끄적이는데 본인한테 쓰는 거 아니냐면서 편지를 막 보는데 다행히 진현님께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치만 이것은 레알루 진이 언니 거지롱. 제가 자, 저 이제 감성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진이 언니 닮았죠? 저도 닮았어요. 언니 힘내. 떨지 마. 이건 부적의 편지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방송 인기가요. 여러분 오늘도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사실 끝나고 아육대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리허설을 맞추러 갑니다. 여러분 빨려. 어떡해.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연습한 만큼만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연습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웃긴 동작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멤버들이 웃긴 했는데, 아니 친하셔도 돼요. 웃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할 때 정소연이 생각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라떼한테 이렇게 날리면서 하겠습니다. 기대해줘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의원을 갔다 왔는데 손바닥 노란 게 뭐 별 그런 거 없고 그냥 조금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이 원래 조금 다 이렇대요. 저한테 생각보다 안 노라시는데 괜찮은데요? 그러셔가지고 아 진짜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귤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한 하루에 2개씩. 우리 팬들이 항상 응원을 열심히 크게 해줘가지고 인이어를 뚫고, 제가 인이어를 끼잖아요. 인이어를 뚫고 나와서 들려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목 관리 잘하고 이제 아육대 가면 우리 팬들이랑 같이 계속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좋습니다. 이름 체좀 하고 딱 끝나고 갈게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요.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고 내 것까지 항상 많이 먹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인기가요 끝났지만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고맙습니다.